정부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입은 피해만큼 영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지난 2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이후 유럽연합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전환 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15일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 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 공조를 거쳐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